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아침 7시 45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불금봉 밴드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오늘 대응할 만한 테마나 대응할 만한 종목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올려놓은 글 중에요. 어제 종가매매 종목이 와이팜이었는데요. 5G 단말기 관련주입니다. 와이팜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31일 날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이후에 급등, 하루 급등했다가 이렇게 6거래일이 쭉 빠졌다가 지난 화요일 날 거의 이 고가가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내려왔는데요. 어제 조금 깊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와이팜이 5G 관련해가지고 6월 말 기준으로 700만 명이 넘은 5G 가입자입니다. 연말까지는 1000만 명이 넘을 예정이고요. 이런 그 와이팜은 5G 단말기 제품을 다각도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또 국내하고 중국에 5G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5G 단말기 출시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 또 조정 하면서 또 다시 상승을 꾀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입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요. RF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6곳인데 이 중에 와이팜이 2011년부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제품을 공급해 왔고요. 2020년 올해 하반기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5곳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그 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2006년에 설립된 와이팜이고요. 요번 달 지난달 7월 31일 날 처음으로 IPO 상장한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5G하고 관련해 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하면서 6곳 중에서 이 RF 5G 제품을 만드는 6곳 중에서 4곳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진출에 그 이 와이팜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쓰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 이 와이팜이 그 자리를 메꾸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중국의 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수익성 개선 이런 것들을 많이 기여가 되면서 높아질 전망이고요. 제품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지사도 설립하고 중국 내 영업장을 확장하면서 많은 중국의 주요 기업 뭐 샤오미, 레노버, 오포, 비포, 트랜션 이런 중국 주요 기업과 공급을 추진하고 공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 기업의 영업망 확장을 통해서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좀 우리가 시초가도 어제 시초가 또 불금봉 하드시주 또 종가 매매까지 이렇게 추천 세 번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빠져가지고 어제 장이 그 좋지 않은 거의 뭐 마이너스 2%까지 코스닥이 빠졌던 날입니다. 코스피가 2400선은 지키고 있고 또 코스닥은 850선이 깨져가지고 어제 845포인트로 마감 이렇게 했던 아주 장세가 약했던 날인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229포인트 올라가지고 11,000포인트 이상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제 급락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러한 그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S&P 지수도 최고치에 육박하고 미국 증시가 완전히 상승을 했습니다. 물가가 또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대형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이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물가가 강세를 보이고 또 코로나19 감염 통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3% 급등했는데요. 액면 분할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이 오늘 저녁에
장을 이끌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후에 국방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이러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올 11월 대선 이후에는 교체할 생각이다.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 재선이 돼야지만이 되는 얘기인데, 이러한 그 참모들 교체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래 충성파인데 에스퍼 국무장관이 국방장관이 충성파인데 6월 달에 있었던 그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 이런 그 흑인들 시위들이 군 동원을 하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공개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항명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어가지고 에스퍼 장관 스스로도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물러설 것이다. 그래서 에스퍼 국방장관 교체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남수단에서 우리 울지마 톤즈 그 이태석 신부가 있었던 곳인데 여기에 그 유혈 충돌이 있어가지고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이렇게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127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전체 세계 시장에 오늘 그 움직임이 이 정도가 시장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최고치고요. 지금 금값도 1900달러 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 서부 텍사스 산 원유가 42달러 67센트로 장 마감했고요. 4월 사상 처음으로 2000달러를 돌파했던 그때 수준보다는 아니지만 지금은 1900달러, 2000달러에서 조금 100달러 정도 빠져있지만은 현재는 1950달러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긴 장마 기간인데요. 이번 금요일까지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인 날씨가 흐리고 후텁지근하면 가운데 이 중부지방 내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 지방에도 구름이 잔뜩 끼고 현재 굉장히 끈끈하게 그 습도가 높은 아주 불쾌지수가 높은 이러한 그 날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목요일인데요. 잘 대응하셔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고요. 전체 시장에서는 현재 시젠 이런 그 코로나 관련 이런 그 진단 키트 또 치료제 관련해서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신바이오가 삼성바이오 로직스하고 같이 제4 공장 신설 소식, 투자 소식 때문에 이틀째 연속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일신바이오가 아주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째. 그래서 이 일신바이오는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어제 공시가 나와가지고 현재 투자 주의 종목에 있고요. 또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했다는 이슈 때문에 코로나 피해로 분류됐던 여행주, 카지노, 면세점, 항공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어제 여행주 중에는 이 노란 풍선이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그 노란 풍선 상한가까지 찍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행, 카지노, 면세, 항공주에서 움직임이 있었고 특히 항공주는 대한항공 우선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21%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손해보험 관련 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기간 장마 때문에 차량 침수, 뭐 피해액이 커져가지고 손해보험사 손해율 상승하고 또 향후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손해보험주가 이렇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하나손해보험이 제일 대장 역할을 어제 했어요. 하나손해보험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던 그 대구 경북대학 그 의료팀들이 집단으로 5명이 집단 감염이 됐는데요. 그래서 또 제일바이오가 또 아니면 우진비엔지, 진바이오텍, 뭐 진진바이오 이런 그 바이오 진드기 관련 주들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공공기관 차량에 100% 전기 수소차를 의무화한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일부 수소차들이 상당히 어제 쭉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뭐 인지 컨트롤이라든가 다량 산업이 상한가 치고 나왔는데 오늘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반적인 시장에 테마가 크게 이렇게 형성돼 있진 못하고요. 지금 현재는 어제 솔리드 5G 관련해 가지고 살짝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와이팜하고 또 가져갔던 종목 중에 아모그린텍, 제일테크노스, 옵트론텍까지 아직까지 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나온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아마 전반적인 우리 시장 상황이 어제 그 급락 거의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어제 급락을 딛고 오늘 기술적 반등이라도 살짝 상승을 할수 있는 이러한 그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오늘은 상승 쪽으로 아주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제가 9시 반 전후로 해서 불금봉 장전 뉴스 핫이슈 시간에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도와드릴 때 그때 또 여러분들 잘 불금봉 핫이슈 유튜브 방송 잘 들으시고요. 대응해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